시작합니다.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. 아, 마우스 마이크 소리를 많이 키웠더니 그냥 노란선까지 나가네요. 좀 머리 떨어뜨려 놓고 방송을 해야겠어. 여기쯤에? 잠깐만요. 어휴, 여기 있으니까 괜찮은데. 어휴, 여기다 해야겠다 그래도. 약간 핀트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야, 근데 소리 키워달라는 한두 명 때문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 명이거든요. 한 명을 위해 이렇게 키워주는 이 빠른 대처 얼마나 좋습니까? 그쵸? 인정? 솔직히 다른 유튜브 채널 가면은 님들이 막 게임 스토리라던가 뭐 디지몬 진화니 스카이림의 무슨 데이드리 프린스 이런 거막열 줄, 다섯 줄, 10줄 막 적어놓으면 다안 듣고 무시하잖아요. 나만 읽어주지 인간적으로. 안 그럼? 인정? 솔직히 그런 거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나지. 나니까 읽지.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못 읽어요. 난 한가하니까 읽는 거지. 자, 갑시다. 갑시다가 아니라 여기 왜 왔죠? 아, 여기 맞다.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잊고 있었는데 저번 시간에 까먹고 있었는데 벤콘게리크 가서 그냥 먹으면 돼요. 검은 책을. 넬로스가 체력을 주기 때문에 넬로스랑 친목질 할겸 하려고 그랬는데 암시장이 뭐 중요하거든요. 일단은 이 근처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로 먼저 갑니다. 용을 이길 수 있을까? 용이랑 군주랑 싸우나? 그게 제일 궁금하다. 일단 뭐 아이템 자체는 거의 뭐 괴물이기 때문에 암시장만 구하면 돼요, 님들. 암시장만 있으면 됩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나 너무 큰 소리 내면 안 돼, 마이크 나가. 여기 소통을 가끔 댓글을 엄청나게 막 거의 도배하듯이 다는데, 약간 도배했다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사람이죠. 일단 영상을 다 보면서 다는 사람들. 근데 왜날 노리는 거니? 난 아무 짓도 안 해. 더러운 빤스 인간들. 나 1레벨일 때는 잘 찾아오는구만. 5레벨밖에 안 되는 주제 말이야. 9레벨도 있네요. 말하자마자. 충전량 부족해. 이거는 님들 채워야 됩니다. 채우자. 아, 고급해. 사나이는 고급이야. 대치어라. 그래. 나 하나는 내가 맞겠다. 1대1은 이길 수 있다. 세 마리가 있던 것 같은데. 이길 수 있는 거 맞니? 너 너무 잘 쳐맞고 있는 것 같은데. 얘는 경직도 안 들어가니? 야, 잠깐만. 얘 경직도 안 들어가나 봐. 저 걔는 왜 와서 쳐맞았냐? 우리 진짜 도망간다, 도망간다. 이거는. 설마 윈드시어가 안 먹힌 놈이 나올 줄이야. 대단한 녀석이야. 시작하자마자. 누구냐? 아, 잠깐만. 야, 너무. 잠깐만. 너무 빨라,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야! 빨리 해치워. 강한데, 고민간. 상상 이상이야. 고민간을 내가 소환해야겠어. 강하다. 과하신 것 같은데, 고민간들? 잠깐만. 아니, 정도껏 해! 왜 이렇게 센 거야? 해부노락의 힘을, 아, 해부노락 아까운데. 지금 소울 좀 쓰기에, 소울 좀 많이 썼어. 아, 죽은 거 아니지? 날아간 거지? 아, 깜짝 놀랐네. 좀 너무 강한 거 아닐까, 친구들? 정도껏 해줬으면 좋겠어. 쓰레기 게임이야. 야, 나 너희랑 안 놀아. 나갈 거야. 쓰레기 게임인 거 보소. 내가 쟤네랑 싸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? 쟤를 데려가서 드라우고들이랑 싸우게 하면 나는 개이득이에요. 님들 아시죠? 왜냐면 난 드라우고랑 싸워야 되는데 걔네가 강하기 때문에 니들이 올수 있을 때 문제지만.
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말로 현지인 아니겠습니까? 나는 스카이림의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력을 써서 살아남아야 됩니다. 이간질하고 막 고민간 오고 있니? 굳이 고민간이 아니어도 나를 한 방에 죽일 놈들이 많구나. 나보다 약한 녀석을 찾는 게 낫겠어. 야, 아무리 DLC라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냐? 길바다 클라스가 예사롭지 않은데? 우리 댕댕이 스팸 먹였거든요? 제가 건강 때문에 스팸을 안 먹는데 댕댕이를 위해서 스팸을 먹였습니다. 근데 시방 짓는 거요? 양심이 어디 간 거야? 견심이 없어. 몸 때문이라고 하니까 몸 관리하는 거 같잖아. 건강 때문에. 저런. 이 위험한 데서 호크같이 약한 녀석을 찾아 싸우다니 대단해. 근데 나 길 잘못 들었다. 어떡하냐? 괜찮습니다.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. 비벼. 어, 보물상자니? 너무했다 이거는. 비벼서 활성화 시키면 되는데 안 비벼지네요. 빨리 가죠. 댕댕이 내가 또 방송 켰다고 간식 달라고 짓는 거야? 양심은 어디 갔니? 아, 저거 곰인간들 때문인가? 곰 때문인가 그냥? 죽어 와야겠다. 잠깐만요. 아이고, 왔습니다. 자, 우선은 오늘의 첫 번째 목표는 암시장에서 데이드릭 세트를 구매하는 거예요. 그리고 넬로스 퀘스트, 그러니까 능력치를 올려주는 퀘스트를 통해서 체력을 올려주고요. 최소한의 세팅을 해놓아야지. 내 생각에는 보통 안 쓰는 게 체력이잖아요. 저항력 회복, 뭐 유지 계통을 많이 쓰고 깡으로 올라가는 거 잘 안 쓰기 때문에. 하지만 이건 써야 됩니다. 제 기본적인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인챈트드 데드릭 세트와 방어력 그런 것들 갖춤으로 인해. 넌 또 거기서 왔니? 제가 올드 살티? 잠깐만 기다려. 올드 적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해야 돼요. 그 더러운 게임, 더러운 게임. 그건 어디서 주웠니? 에보니 도끼니? 너 되게 무식하게 생겼다. 동료한테도 에보니 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아요. 황금 가면도 써야 되고요. 동제국이잖아. 아, 그만해. 내 봐주니까 간장게장들이. 오, 너 에보니 끼니까 나보다 딜 잘 나온다. 나 왜 일로 왔을까요? 일로 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. 아, 왜 이러냐 진짜. 고민간 때문에 다시 가기 싫은데. 아씨, 가자 그래도. 아, 너무 텐션이 올라갔어. 이 내 노래법을 하면서 진짜 스카이림 오랜만에 재밌거든요. 솔직히 여태까지 중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. 약간 컨텐츠 꿀빨라고 처음에는 컨텐츠를 전부 보려고 좀 하다가 재미보다는 이것저것 컨셉질해서 하는 걸 했었고, 캐스트 모드 가끔 대작 발견하면 재밌었죠. 내가 그랬다가 이제 컨셉질로 아주 사골국을 우려 먹자, 사골국을 우려 먹자 해서 시작했다가 솔직히 재미를 못 느꼈거든요 한동안. 근데 노래법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. 제발 너 때문에 재미없을 것 같아. 아, 제발. 잠깐만, 해부노락, 해부노락 독 질병 면역. 개 쓰레기 게임. 면역이라며. 띠드 먹어, 띠드 먹어.
입에 차 나와. 해부노랑에 산 것 같은데? 약간 도수질 덜 들어온 것 같은데? 안 놓지? 벨란드랑 싸워. 난 도지 말고. 아씨. 왔다. 벤콘 게리커 왔죠. 역시. 이제 솔트하임 길조차 외워버린 거야? 썩기 시작했어. 빨리 가자. 야, 견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드래곤 견갑을 얻어야 되는데, 견갑을 얻을 거면은 아, 데스브랜드도 괜찮긴 한데 에릭이랑 얘한텐 좀 안 맞잖아요. 중갑 동료가 필요하긴 하겠다. 체력이 에릭이 더 100 높긴 해도 중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어, 그런 거로 비켜줄래요? 이 새끼야? 비켜. 집단 두루마리 마비 한번 쓰면은 내 생각에 산적골에서 한번 쓰면은 변화 많이 오른다. 나 그냥 무식하게 돌진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. 약간 머리를 써서 싸웠어야 됐어요. 미친 데미지. 미친 데미지. 리틀링한테 99라니. 내 체력이 100인데 99가 달았어. 야, 우리 댕댕이 너무 오늘따라 신난 것 같은데, 잠깐만요. 아이고. 아주 누워서 짓기만 하면은 다 갖다 주고. 상팔자요, 상팔자. 이리 와, 인마! 빚었어. 아, 잠깐만. 좀 아닌 듯? 이 등 뒤를 노린다면 너는 때리기 전에 쓰러질 것이다. 좋아. 여기 튼튼 아니야. 그래, 해치워! 도끼 맛 좀 보여줘. 그렇지! 아, 두 마리 잠들 고생하면 안 돼요, 님들. 회복도 있네요. 처음 알았습니다. 아, 야, 너무한 거 아니냐? 아니, 상도독 상태가 어떻게 된 모은 거야? 야, 너 되게 잘 싸운다. 마법도 막 이것저것 쓰면서. 너 이렇게 잘 싸우는 애였냐? 장난 아닌데? 마음에 드는데, 슬슬? 템만 맞추면 잘 싸우겠어. 견갑인 게 마음에 안 들지만. 데스브랜드를 입혀줘야 되나봐. 데스브랜드 입히는 건 순수하게 방어력만 놓고 입히는 거기 때문에 데스브랜드의 그 시너지 능력이 아마 적용이 안 될 걸로 알아요. 근데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 근데 겉보다 잠깐만. 나 저기 소울잼 몇 개 있죠? 아, 나 고급이 하나도 없네? 깰 수 있을까? 검은 책을? 검은 책이야 뭐 갖고 나오면 되니까. 야,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거기 있는 건? 창은 뭐 무한대니? 내려가. 아씨, 미친놈. 미친놈 미친놈. 도망가서 절로 도망갔어. 미친놈. 너도 누워. 너도 누워, 싹 누워. 그래. 힘드니? 장난하나 이게 어디서 이씨. 빨리 가자. 나 이거 딜 무기 써야 될 것 같은데? 상황에 따라서.
메이룬이 필요할 것 같다. 아 근데 메이룬 퀘스트를 못 받는구나. 번스타 박물관 레벨 있지. 아이씨. 어 잠깐만 어디서 튀어나오니. 심지어 안 죽었어. 소환 마법 쓰지 말고 지팡이 쓰면 안 돼. 내가 준 거? 이제 소환이 찍혀있기 때문에 지팡이 소모량이 좀 적을 텐데 안 쓰는 거 보세요. 인성 보세요. 소름이죠? 아 나 너무 한 것 같아 이제. 나 일부러 숙련도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야? 그럼 말로 하지 왜 던지고 지랄이야. 아 그러지 말라니까. 어 짜증나네 진짜. 오랜만에 화나네. 야, 되게 잘 싸우지 않나 얘? 나 볼 때마다 놀란다. 얘 피부 걸고 해용마법 쓰고 소환마법 써. 아니 마술의 가성비가 너무 좋아. 좋은 것만 사용해. 파괴마법이 안 좋을 뿐이지만 너무한다 저거는. 녹는 거 봤어요?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. 춤춰! 건무야 건무. 아직도 안 죽었냐? 아 죽었다. 던지기 돼 있는 애들은 못 때린다 지금. 좋아. 야 리틀링 따위를 이렇게 열심히 때려야 돼? 야, 사이즈적으로 보면 내가 한 대 때리면 죽게 생겼는데 창이라도 되나? 쇠뇌가 하나도 없어. 나는 쇠뇌를 21개는 주웠고 14개는 훔쳤는데 쇠뇌 다 뺏겨버렸어. 못된 놈들. 하긴 살인죄인데 뭐 보내준 것만으로 감사 생각해야지. 나 지금 얼마 했죠? 29,000 있거든요. 내 생각에 암시장 얻으면 바로 세집니다. 바로 세집니다. 꺼내지마. 죽어. 아이고 미안. 깜짝이야. 내 밟으면은 지랄하겠지? 조용히 가자. 나벨라상. 내가 밟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걸 못 참고 밟아버렸네? 정말 지능적인걸? 네가 쓰는 마법의 종류만큼 IQ가 높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? 아이고 남 말할 처지가 아니구만. 지팡이로 때리면 안되냐? 멀리서 살짝? 나 만화 쓰기 싫은데? 아휴. 그래서 가자. 아 왜 이렇게 넓어요? 내가 꼭 이분을 꺼내야겠어? 아 정말 왜 소환 지팡이만 소환이 안 올라. 파괴 지팡이는 다 오르면서 지사하게. 해줘. 레벨이 다 나보다 높아. 많이 열심히 싸워라. 나는 안 될 것 같아. 1레벨로 힘들어. 10레벨과 30레벨을 믿어야 돼. 얘가 문제야. 잘 돌아야 돼. 어 됐다. 저기 아직 있는데 어 문제 없어. 오 쟤는 저 어여여 이거 아유 방심할 뻔했어. 이제 넘어뜨리고 쓰고 한번 더. 꺼내지마. 아 제발 진짜 쓰레기 게임. 아 적용 능력 좀 봐. 제발. 그치. 그럼 안 되는 거야. 너는 내가 푸스로 떨어뜨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미 써버려서 약간 고민된다. 근데 이거 잡을만해? 어, 나는 이거 한 번은 살아. 가서 몸빵 대고 벨란드가. 어. 아, 창은 안 돼. 야, 눕지 마. 아직 근무 시간이야. 눕지 마.
여기서 안락하게 사시고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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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. 어 살았다. 산 게 아니지. 날려버린 놈이 있는데. 자, 빠르게 이동합시다. 물로 갈 순 없어. 자존심이 있지. 내가 드로고도 아니고 리틀링 따위를 피해서 물로 갈 순 없어. 또 연리를 하고 있죠. 회복 마법이 있는 애라서 에센셜 상태로 내가 알기로 회복이 차거든요. 체력 차면서 체력이 만화가 차거든요. 그 만화로 바로 회복하고 일어나면은 거의 풀피가 되기 때문에 벨란도 아주 좋아. 에센셜 좋아. 거기에 소원 마법에 휴 마법까지 있고 너무 진짜 완소야. 벨란드가 강할 거라고 상상도 못해서 진짜 처음에 이렇게 안 똑똑했단 말이죠? 뒤로 가서 똑똑해지는 건데 이 개 늑대 새끼만 안수하나면 얼마나 착할까. 가자! 오우 노 오우 노 아 근데 여기서 폭풍 소환하면은 벨란도 죽을거야 폭풍 때문에. 어머 잠깐 미친놈아. 넓은 데 싸우자. 벨란들 죽여도 어쩔 수가 없다. 이제 운명이다. 잠깐만 일로 온. 잘 봐. 하나 정도는 잡는다. 잘했어. 창 내놔. 아 창도 없네. 어 잘 회복했어. 좋아. 아니야 나대지 말고 일로 가자. 오오오오오 이씨 못된 놈. 시커면서 안 보여. 지금이야 불. 이지맨가 창이 던지다 내니까 창이 있겠지. 그치 멧돼지 고기 왜 이렇게 눌었냐. 마감 세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? 디드